네, 아, 우아한 인사죠? 네, 이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토타임은 정면, 오른쪽, 왼쪽 순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포즈 취해 주세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아, 정말 외모와는 다르게 정말 발랄한 탬버린 실력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셨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홍진영 씨를 많이 닮아가지고 많은 분들께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우리 박상현 씨의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우리 상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기해 주시고요. 아, 우리 또 소유 씨 하면 호흡이랑 가창력에 정말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좋을지. 네. 근데 이분은 사실 목소리도 많이 유명하지만 우리 어머님과 함께 떡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으로도 굉장히 많이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떡집 따님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며느리 같아요. 청담도 며느리 같은 하트 한번 발사해 주시죠. 네, 그런 느낌 보여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소연씨 포토타임 인사드리고 네, 옆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음 김희진씨입니다. 네, 자리 해주시고요. 자, 포즈 코러스 출신의 실력파 가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코러스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무대에 쓰셨는데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또 영광스러운 시간은 오늘이 또 처음이지 않을까, 속으로는 많이 떨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늘 포즈가 당당하고 좋습니다. 자신감 넘치는데 좀 더 자신감 있게 가볼까요? 느낌 있게? 네. 자, 오늘은 주인공은 나다.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럼 우리 희진 씨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가 희진 씨 쪽에서 대기해 주시죠. 정말 밝은 에너지와 네, 상큼함이 너무 매력적인 우리 강예슬 씨입니다. 인간 복숭아세요. 아, 진짜 복숭아. 네. 맞아요. 승희 씨 말대로 오늘 약간 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하트도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승희 씨가 오늘 복숭아 같다고 하셨으니까. 네. 복숭아 느낌의 하트 됐습니다. 아, 예, 좋았습니다. 네, 자리 옆으로 해주시고요. 네, 좀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이분이 아이 둘의 어머니이신 분의 몸매가 맞나 믿을 수 없을 정도. 저도 TV로만 봤는데 이렇게 오늘 실물로 뵈니까 여신이네요. 몸짱이라고 할 만하네요. 네, 진짜. 아이 둘이 아니라 아이 돌이라고 해도, 지금 현역 아이 돌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차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잠깐만, 몸짱의 포즈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죠. 몸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뭔가 네, 느낌적인 네, 포즈. 왼쪽, 오른쪽도 한번 틀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도 마무리를 한번 보고 포토타입.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빈 씨 수고하셨고요. 어서오세요. 왕관에서 보셨네요. 네, 역시 뭐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왕관이고요. 의상 선택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아, 역시 이걸 들으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님들과 함께 포토타임 전혀 긴장하는 기색 없이 네, 지금 혼자 어떤 포즈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오셨어요. 네네, 몰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미스트롯의 정말 공주로서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드레시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옆에서 대기 이쪽에서 네, 대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자, 포토존에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급이 다른 트로트 퀸으로 지금 불리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얼마 전에서 또 방송에서 우리 남진 선생님의 나야나를 부르셔서 네,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 뭐 하트 깜찍한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깜찍하게 우리 마더님 느낌의 또 하트. 자, 스킨 씨.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살짝 한번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네, 해주시고 계십시오. 자, 사실 처음 미스트롯이 네,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미스트롯이 시작할 때만 해도 다규 씨가 대학부에 있으셔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바로 예선 1라운드에서 노래를 들려주시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께 충격을 주셨습니다. 우리 네, 조영수 작곡가님께서는 우리 복근에 비틈이 없다 그렇게 극찬을 해주셨네요. 자, 오른쪽 왼쪽으로 마무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살짝 틀어서 네, 그렇죠. 포즈 좋아요. 왼쪽으로도 네, 좋습니다. 다경씨 네, 왼쪽으로 가셔서 잠깐만 내기해 주시죠. 떨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네, 전혀 떨지 않고 오늘 가볍게 자,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네, 날씨 오늘 포토타임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저 오늘 네, 기자 감독회를 위해서 아주 예쁘게
네, 뭐 화장도 너무 예쁘게 잘 됐네요. 이제는 진짜 개그우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롯 여신의 모습만 기대해 주시면 되고, 마무리 오른쪽, 왼쪽으로도 포즈 살짝만 한 번씩만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자켓을 걸치고서 손 올리시기가 좀. 네, 워너대로 등극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셋째 아이를 낳은 지 70일도 안 된 그 시기에 네, 트롯에 나오셔서 정말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미애님 잠깐 머리카락이 얼굴에 약간 묻어서 살짝만 내리고 가장 예쁜 사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포토타임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이가 셋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존중해 주시고 포토타임 한 번 더 네,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쪽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씨 포즈 취해 주세요. 자, 우리 송가인 씨와 함께 정말 우리 미스트롯에서 많은 분들께 충격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신 홍자 씨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수줍고 단아한 느낌의 약간 빗샘 언니 느낌도 있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자, 포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모태 트롯입니다, 이거는. 네, 네 신인 목소리예요. 트롯 여친으로도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 여친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미스트롯에 나오게 됐는데요. 전라도 탑지가 울고 네, 대한민국을 삼켜버린 우리 송가인 씨의 목소리에 이미 많은 분들이 내려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굉장히 네, 깔끔하게 보여주셔 주시네요. 자, 왼쪽 오른쪽으로도 한번 살짝 네,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요.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2분의 개별 사진 촬영